경쟁을 부추기고 교육 불평등을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상대평가를 들고 있습니다. 현재 수능과 고등학교 내신은 상대평가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 상대평가에. 어쨌든 한 시험으로 전국에 1등부터 꼴등까지 쭉 한 줄로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수준이 나오고 그 수준이 앞으로 인생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들인데요. 상대평가의 근본적 불공정이 있더라고요. 네. 경북 5개를 포함한 전국 43개 고등학교에서 한 학년 학생이 13명 미만인 학교는 1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 그 뉴스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내신 등급도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고 네. 결국 우리가 바라는 서울 상위권인 대학은 1등급을 받아야지만 갈 수 있는데 네. 내가 태어난 지역이 작은 지역이고 학생 수가 적어서 원서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정당한 이 나라의 교육 제도일까? 그냥 애초에 너무 불공정한 거예요. 이 43개 학교인 학생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건 정말 직무유기가 아닐까. 이거를 이제서야 알게 된 게 되려 미안하기도 하고 아마 지방소멸시대에 앞으로 이런 학교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인데 불공정을 야기시키고 경쟁을 과열시킨다면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좁은 제도 안에서 상대평가이냐 절대평가이냐는 큰 의미가 없다. 수능시험 한 번은 이 상대평가가 굉장히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었죠. 그래서 요즘 나오고 있는 이야기야 3년을 괴로울 거냐 아니면 한 방에 괴로울 거냐 이 중에 뭐 선택해야 된다. 내신이 만약에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면 다른 입시 경쟁 요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당장 예상되는 게 본고사가 사실상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 대학별 고사. 그러면 여기에 맞추면 또 사교육 시장이 또 생깁니다. 또 시작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대학 간 줄 세우기 를 어떻게 넘어설 거냐 조금은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지 내신, 수능 뭐가 더 중요하냐 여기에 왔다 갔다 하면 학생들과 학부모가 힘든 것은 매한가지다 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삼모사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상대평가가 무조건 나쁘다 절대평가는 무조건 옳다 이게 아니라 이 학생이 무엇을 못하는지를 알아내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다. 도구로서 쓰는 평가지 이건 결과로서 쓰이는 평가가 아니다라고 배우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우리 지금 현실에서는 평가 결과를 보기 위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목적 자체가 주객이 전도돼 있는 상황에서 지엽적으로 상대평가가 옳으냐 절대평가가 옳으냐를 묻는 것은 애초에 뭐 잘못된 문제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